이참수 y는 ax 마이너스 b의 그래프가 이겼다. 내가 자 이참수라도 1참수 a값 얼마야? a값 얼마? 하나 둘 셋. 아 직선에 맞는 식이잖아. 1참수 빨리 얘기해. a값 음수 양수야? 음수죠. 그 다음 마이너스 b의 부호는 어때요? 음수죠. y절편이니까 그치? 그 b의 부호는 뭐야? 양수라는 거지. 설마 까먹었냐?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뭐야? 기울기죠. b는 뭐야? y절편이죠. 그냥 까먹을 거 까먹어가지고 그냥 끝나가지고 함수를 까먹어. a값 음수고 b값 양수야.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? 이해갔어? 그럼 봐. a값 음수니까 2차이겠죠. 즉 기울기가 음수지. 그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? 위로 블록이죠. 그죠? 그럼 아래로 블록한 거 다 제끼면 되지. 1번하고 2번은 깔끔하게 제끼는 거지.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? 그 다음 b가 뭐예요? b가 뭐예요? 비가 양수지. 비가 양수지. 둘이 부호가 다르지. 우이야 자동이야. 우이죠. 꼭지점 잡혀 오른쪽에 있어야 돼.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. 왼쪽에 있는 건 제끼면 되겠지. 4번 제끼면 돼. 됐냐? Y절편 한번 볼까요? 이거 Y절편이죠. 일반형에서의 상수이니까. A가 음수인데 B가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Y절편 자체는 뭐가 나올까? 음수가 나오겠지? 둘 중에 음수인 건 뭐야? 이렇게.